네, 강릉 시민 축구단 김도근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감독님 우선 첫 번째로 강릉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강팀 부산교통공사를 상대합니다.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뭐 개막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마지막 경기라 선수들한테는 뭐 부담 없이 하라고 이제 전달을 했고요. 뭐 선수들이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경기라 또 간절함도 있고 그래서 나름 준비를 잘 했고 부산교통공사가 우리가 전번에 어회 가서도 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복수하는 차원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. 네, 그런 바람이 아마 선수들에게 전해져서 홈팬들에게 또 멋진 결과를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시즌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. 이번 시즌을 지나면서 아마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 순간만 꼽아주신다면 언제가 될까요? 뭐 몇 경기 다 기억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경주 한수원하고 그 어회 경기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기억이 아주 제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. 네, 경주 한수원전의 역전승을 꼽아주셨는데 아마 팬들의 머릿속에도 남아있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공격 포인트나 또 팬들이 잘 볼 수 있는 어떤 활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독님이 보시기에 정말 예뻐서 이 선수 한 명만큼은 꼭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있다면 한 명만 찝어주시죠. 우리 팀에 백승호 선수라고 있는데요. 뭐 작은 키지만 뭐 큰 선수를 못지않게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. 또 팀에도 좀 늦게 합류했어요. 비록 늦게 합류했지만 그래도 뭐 공격 포인트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오늘도 그 백승우 선수의 그 매서운 발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백승우 선수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과연 오늘도 득점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한 시즌 동안 정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홈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어느덧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도 마지막 홈 경기입니다. 좀 아쉬운 한 해이기도 한데 마무리를 잘하고 또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멋진 시즌 마무리 그리고 더 멋진 다음 시즌 기대해보겠습니다. 강릉시민축구단의 김도근 감독이었습니다.